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스 시작하겠습니다. 아날로그 레코딩 테이프를 사용해 딜레이 또는 에코 프로세싱 효과를 얻기 위해 탄생한 테이프 에코 딜레이는 그 특유의 질감과 따뜻하고 아련한 사운드로 순식간에 전 세계 뮤지션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이전 테이프 에코 딜레이들은 큰 사이즈와 무거운 무게를 가지고 있었고 번거로운 테이프 교체 등 관리가 까다로워 뮤지션들에게 큰 피로감을 주었습니다. 테이프 에코가 탄생하고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새로운 기술력으로 당시의 테이프 에코 사운드를 완벽하게 재현한 컴팩트한 사이즈의 테이프 에코 딜레이 페달들은 다시 연주자들의 가슴에 큰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수많은 연주자들에게 음악적 영감을 선사하는 베스트 테이프 에코 그리고 아날로그 딜레이 페달을 한자리에 모아봤습니다. 보시면은 던롭의 에코플렉스 딜레이 EP103 그리고 젠페다스의 딜레이 라마 익스트림 헝그리롯의 더 모비딕 V2 세대의 베스트 테이프 에코 아날로그 딜레이 페달의 특징과 차이점을 은총씨 연주를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운드를 들어보셨습니다. 이미 많은 연주자들, 이펙트에 관심이 있는 연주자들은 저희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디지털 딜레이라든지 아날로그 딜레이의 차이점, 그리고 아날로그 딜레이와 테일 에코 의 차이점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 경계가 정말 많이 허물어졌어요. 많이 그죠. 허물어지고 테이베코와 디지털 딜레이의 장점을 모아서 만들어낸 이 페달들도 많이 나오고 아날로그 딜레이와 디지털 딜레이를 함께 사용할 수 있게 번갈아 가면서 사용할 수 있게 멀티 타입의 딜레이들도 많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독특한 점은 뭐냐면 사람들이 이 테이베코라든지 이제 아날로그 딜레이를 디지털 딜레이보다 많이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현대 지금 요즘의 음악 씬을 보고 있으면 되려 디지털 딜레이보다 아날로그 쪽 테이베코 쪽이 더 각광을 받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은총 씨 같은 경우도 이 테이베코 딜레이나 아날로그 딜레이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많이 구입을 하시고 많이 사용을 해보시는 연주자이기 때문에 이 테이베코 딜레이 특징들과 어떻게 사용하면 좋다 오늘 느끼신 점들을 시청자들과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아까 현영님 말씀처럼 사실 뭐 디지털 딜레이가 안 쓰진 않습니다만 지금 뭐 모르겠어요. 대한민국 대중가요라던가 뭐 이런 거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디지털 딜레이가 많이 쓰이지만 세계 음악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세계 시장이 훨씬 크잖아요. 그렇죠. 그럼 장르적으로도 훨씬 그렇고 확실히 요즘 계속 늘 말씀드렸지만 그 레트로적인 사운드, 뭐 복고 감성, 뭐 그러니까 우리는 복고 감성이라고 하는데 계속 음악은 발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걸 가져오더라도 다시 재해석하고. 그렇죠. 근데 확실한 거는 지금 제가 느껴도 그 오히려 디지털 딜레이 사운드는 거의 못 듣는 것 같고요. 그 뭐 지금 테이베코라든가 아날로그 딜레이 사운드들이 훨씬 더 음악 씬에서 많이 들리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팝 씬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그러면은 이 아날로그 이쪽 사운드들이 어렵나? 뭐 어떻게 보면 어렵죠. 어려울 수 있어요. 뭔가 막 번지는 것 같고 디지털 딜레이처럼 말리고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느낌 때문에 그 디지털 딜레이 소리만 들으신 분들은 좀 괴리감을 느낄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디지털 딜레이만 오래 썼죠. 아무래도 국내 시장에서 계속 음악을 했었고 이러다 보니까 뭐 대단하게 딜레이를 많이 쓸 일도 없었고 제가 제 음악을 하는 장르에서도 아직까지 그런 톤 그러니까 이렇게 음악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팝 음악을 자꾸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제 스스로 한계를 둔 거죠. 그냥 뭔가 사운드의 정의 같은 거 마치 선배들한테서 내려왔던 이런 게 팝톤에서 좋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정리되다 보니까 새로운 시도를 많이 못 했었는데 저도 이펙터 타임즈를 진행하면서 여러 이펙터를 만나면서 생각도 많이 바뀌었고요. 제 나름대로 이펙터를 많이 만질 줄 안다라는 기준에서 여기에서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됐지만 막상 일하면서 많이 깨져왔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공간계입니다. 공간계에서 특히 아날로그 사운드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제 감성은 더 이쪽에 있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딜레이가 딱 여기 있어요. 지금 일단은 이 친구는 제가 내 돈 내산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아날로그 딜레이 중에 가장 제가 좋아하는 아날로그 딜레이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보니까 저도 몰랐는데 에코 딜레이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에코 딜레이도 많이 쓰는데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쓰느냐라고 봤을 때는 뭐 되게 심플합니다. 아날로그 딜레이도 그냥 좋은 리버브랑 본인이 원하시는 리버브 세팅을 하셔서 디지털 딜레이 쓰시면 되는데 뒤에 피드백이 떨어질 때 이제 말이 이제 소리가 꺾이니까 그거의 피드백에 대한 거를 좀 팝적으로 쓰려면 조금 피드백 양을 좀 적게 줄이고, 줄여주시고 네. 믹스도 조금 줄여주시면 오히려 더 자연스러워요. 왜냐면 꺾여서 사라져서 그게 되게 음악적으로 들리고 에코도 뭐 어려울 것 같은데 디케이 값 그러니까 뭐 뎁스 값이랑 그 피드백 값만 잘 조절해주면 팝스럽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쓰려고 쓰면 좀 아깝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에코 같은 경우는 앰비언트에서 절대로 그렇죠. 빠질 수 없는 그렇죠. 사운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앰비언트 사운드 잡을 때 무조건
이 친구를 오히려 메인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리버브를 훨씬 더 촉촉하게 적셔주고 같이 함께 버무려지면 정말 맛있는 앰비언트 사운드가 나고요. 아날로그 딜레이 같은 경우는 적당한 리버브 값에다가 네. 뭐 플레이트보다는 역시나 뭐 그냥 뭐 스프링 리버브라든가 아니면 홀 리버브, 정도로 네. 해서 어느 정도의 이제 그 꺾이는 맛도 살짝 준 다음에 뭐 퍼즈라든가 아니면은 뭐 되게 그런 클론류 오버드라이브 뭐 그 사실 다 좋아요.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플렉시류랑은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오버드라이브류로 잘 묻히시고 뭐 아니면은 뭐 그런 거 있죠. 뭐 위상 계열 중에서 저기 말씀드리면은 이제 엄벨러 필터 같은 것들 같이 걸어서 쓰시면은 그런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 존 메이어 사운드 같은 거 있잖아요. 많이 뭐 혹은 그쪽 류의 사운드들을 굉장히 잘 버무려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를 같이 또 섞어주면 맞습니다. 또 이 앰비언트와 포스트락에서 또 이 또 뿜어져 나오는 끝도 없이 계속 쌓여서 그 가는 되게 그 막 아름다운 소리도 있어요. 이 포스트락에서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막 계속 이펙터들이 쌓여가면서 음악도 계속 쌓여가면서 그런 것들도 되게 좋고 뭐 사이키델릭은 또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장르별로 이런 거 저런 거 좋아하시는 거 안에서 이 친구들이 어렵지 않은 이펙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예전에 지금은 이제 다들 각자의 길을 가고 있지만 저희 레이블에 포스트락 밴드들만 모여 있었어요. 근데 거기 이제 친구들 이펙터 모드를 보면 이제 오버드라이브 하나 정도 나머지는 싹 다 공간계입니다. 싹 다 공간계. 네. 그래서 이 앰비언트 사운드를 생각을 하시고 혹은 포스트락 밴드를 위시하는 연주자분들한테는 이제 없어서 안 된 페이스 페달로 그렇죠. 자리를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사운드들을 그런 느낌의 사운드들을 은총 씨가 희연해서 또 잘 보여주셨다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드림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